자, 중계 보수 보겠습니다. 중계 보수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답 알려줄까요? 뭐 알려줄게요. 뭐. 아니, 중계 보수는 지금 할 건데. 그 1번 문제는 답 3번이죠.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죠. 물가 수준 네 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프린트도 내드렸어요. 네 가지 암기해야 될 거. 2번이 답인데, 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해야 되고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되는 내용이죠. 자, 오늘 애들이 문제 보고 있습니다. 2번 문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1번, 2번은 불효식 낙성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2번 문제는 기출 문제인데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4번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은 요청할 수 있는 거지 작성하여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법정 보수 초과해서 받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초과해서 약정할 수가 없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판례는 위임과 유사하다. 1번, 2번은 불효식 낙성계약이다. 그 다음에 3번은, 이거는 3번은 기출문제에도 출제됐는데, 정보망과 일간신문이 아니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4번은 옳지 않는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4번입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성사하였을 경우에도 개업공개사는 위약금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위약금하고 보수는 못 받아요. 단지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만 받죠. 비용.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6번은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을 시도해서 각각 30인 이상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되죠. 매수 신청 대리인 신청할 때도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출 안 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의 경우에는 자격증 4번 제출 안 한다고 했죠. 7번에 답 5번입니다. 정보망을 운영하는 것은 이 개업 공개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중개법인은 이 정보망을 운영할 수가, 거래정보사업자 될 수 없죠. 법제 14조 겸업제한에 위반되니까. 예, 그래서 5번은 이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가 아닙니다.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이 아니라 1번의 개업공개사 상호간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운영규정을 미리 제정하여 승인받는 게 아니라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는다. 오늘 내드린 3개월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오늘 내드린 3번 3개월짜리 오늘 내드린 거 자료 2번 동그라미 2번 밑줄 치나요? 자, 동그라미 2번 3번 4번 12번 오늘 벌써 읽어봤잖아요. 저하고 같이 2번에 있죠.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는 거지 미리 지정받기도 전에 운영규정부터 미리 승인받는 거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3번은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법제 14조 겸업제한에 위반되니까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 없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은 3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드린 프린트 30일 보니까 30일 오늘 내드린 프린트 30일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 교부라고 돼 있죠. 30일 이내에 지정서 교부합니다. 3월 이내가 아니고요. 운영규정 제정 승인 받는 게 3월이죠. 그래서 오늘 내드렸잖아요. 30일 1월 2월 60일 그 다음에 3개월 다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 1개월짜리 내드린 거 오늘 내드린 거 10번 해보면 서브노트에는 없는 건데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에도 법정갱신이 있습니다. 법 10조 4항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에서도 계약기간 만약에 12월달에 계약 만기가 되는데 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안 하면 법정갱신이 되면 또다시 1년 더 연장되는 거죠. 그 말로만 나가라고 해도 나중에 뭐라고 하면 돼? 소송할 때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주인들이 말로 하지 내용증명 보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말로 나가라고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만기돼가지고 안 나오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럼 나가라고 하면 알았다 알아볼게 이렇게 하고 버티면 결국 한 1년 더 장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소송하면 판사 앞에 가면 난 들은 적이 없다 뭐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해버리면 입증을 못한다. 그 사람이 녹음해놓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대부분 그냥 전화해도 전화받은지 그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해버리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요.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하면 그래서 독한 세입자 만나면 주인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또 독한 주인 만나면 세입자도 골병 드는 거고요. 서로가 그래요. 끝까지 버티면 네, 실제 명도 소송하는데도 한 1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자, 9번 문제. 9번 문제에는 9번, 10번, 11번은 조금 이따 이거 진도 나가면서 하고요.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1번이라고 했죠. 예치하여 하는 게 아니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 안 해도 됩니다. 13번은 답 5번입니다. 확인설명서 1, 2, 3, 4의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거 6가지 제가 말했어요. 공통적 사항, 입지조건 이런 거는 임목광업재단, 공량재단에 해당 사항이 없죠. 요거는 기본서 서식을 좀 보시고요. 기본서도 뭐 가지고 다녀도 돼요. 기본서 서식 1, 2, 3, 4 서식 보고 직접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기억에 오래 남으려면 그냥 여기서 보고 끝내지 말고 서식에 6가지 공통적 사항이 있었어요. 14번은 1번은 교환 때문에 X고요. 교환은 안 하고 2번은 5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이야기가 되죠. 3번이 답이고요. 4번 4번 이게 중요한데요. 4번 올해 신설된 내용인데 작년 7월 29일 날 신설됐기 때문에 올 시험에 처음 반영된다고요.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을 한 등록관청은 시도이사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보고받은 시도이사는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죠. 여기는 지금 매월 15일까지 시도이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해서 X죠. 시도이사에게는 며칠 이내 보고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보고하라고만 되어 있다고요. 헷갈리잖아. 이게 너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는 건 시험에 나온다고요.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하죠. 그 검증체계에서 검증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15번은 옳은 것은 답은 5번이고 1번은 중대한 과실뿐만 아니라 경미한 과실도 포함되고요. 여기는 모든 고의과실인데 상가금을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는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인이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2번은 개설 등록 신청 시에 보정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등록한 후 등록증 교부전 또는 업무개시전입니다. 그러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미리 보정 설정해야 되죠. 3번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 3개 중에 아무거나 가입하면 됩니다.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해야 한다. 특수법인은 공탁해야 한다. 이런 말은 다 X입니다. 답은 4번도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고요. 지역농협을 뺀 나머지 특수법인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법인을 준용해서 2억 원 이상 해야 되겠죠. 5번이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주된 사무소 2억 원이고요. 분사무소가 3개면 각각 1억 원 이상 해서 합계 5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기출문제에 5번이 출제됐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계속 틀린 거 왜 틀리는지 한 번 더 찾아서 좀 한 최소한 한 시간 이상은 오늘 배운 거는 공부하셔야 돼요. 뭐 빨리 물어봐. 뭐요? 5번에 뭐? 5번에 4번? 5번에 4번? 네,
딸하고 동갑이라서 내 말해준다. 안 그러면 말 안 했는데 5번에 4번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약금도 없고 보수도 안 주고 단지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식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보면 위약금 안 준다고요. 스스로 발견하면. 그러니까 위약금을 받으니까 유리하다 했으니까 틀렸다고요. 서식을 봐야 돼.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별지 15호 서식을 보십시오. 기본서에 있어요. 착하네. 그래도 이 공부하고 저는 딸하고 아들하고 공부하라 해도 말 안 듣고 안 하려고 하는데 시험 보라고 해도 착해 진짜. 이 지금 젊은 나이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아마 한 40쯤 되면 재벌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죠. 돈 많이 벌 가능성이 많아요. 61페이지 중개보수입니다. 보수청구권 발생은 중개계약 시, 그 다음에 행사는 거래계약 성립 시, 소멸은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무효취소 해제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깨져도 개업공개사는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61페이지 맨 위에 보고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범위입니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수로 고치십시오.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로 바뀌었습니다.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 시도조례에 보면 매매 교환은 0.9%, 임대차는 0.8%로 되어 있고요.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디귿에 보면 주택 외의 중개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1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남옥 2에 따른 오피스텔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별표 3의 요일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그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인데 가번에 보니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나번에 보니까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출 것. 그래서 오늘 내드린 문제 굉장히 길게 적어놨는데 오늘 내드린 문제도 이게 반영되어 있죠. 오늘 내드린 문제 9번에 타당한 것은 답이 4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줄이면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그럼 반대로 하면 85제곱미터 초과하면 주거용이라도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가 되겠죠. 그리고 또 85제곱미터 이하라도 주거용이 아니고 업무용이 명백하면 또 0.9까지 받을 수 있겠죠. 85제곱미터 이건 중요합니다.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올해 1월 6일날 신설됐습니다. 기본서 체계도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서 체계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빼고 나머지는 상가, 그 다음에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85제곱미터 초과 오피스텔, 또 85제곱미터 이하라 하더라도 업무용 오피스텔 이런 경우는 0.9 범위 내에서, 즉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협의인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다 0.9죠. 주택은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잖아요. 주택 외의 경우에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가 되겠습니다. 리얼에 보면 보수 한도 초과 약정은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고. 그리고 밑에 판례에 보니까 강행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문제에 보수 뭐 약정했으면 초과해서 받을 수 있다 앞에 그래가서 틀렸죠. 초과해서 약정해도 무효입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 다음에 미음에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간에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매매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요것은 오로지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일어났잖아요. 그런 경우는 매매에 대한 보수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어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매매 중개했다. 매매는 80만원입니다. 매매가 중개보수가 8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20만원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24회때 기출문제인데 임차인이 있습니다. 매도인 갑, 매수인 을, 기출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차인 병, 개업공개사 A. 이 매매 중개했다고 80만원. 매매 중개하고요. 매수인 사가지고 자기가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또 병이라는 사람한테 세놨다고요. 세놓은 거 중개했다고요. A 개업공개사가. 그러면 A 개업공개사가 을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고요. 80만원, 20만원, 100만원. 100만원 손들어 보세요. 100만원 손들어. 80만원 손들어 봐요. 예, 답은 100만원입니다. 을한테 받는 거 100만원이고요. 갑한테 80만원, 병한테 20만원. 합계 그냥 총액은 하면 200만원이 되겠죠. 이거는 병이잖아. 지금 동일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병이 아니고 이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그냥 사가지고 다시 갑한테 세를 놨으면은 80만원밖에 못 받겠죠.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이라는 말, 동일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 동일 당사자 아니잖아요. 병은 100만원 시험에 나왔는데 전부 90%가 80만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당시 문제에. 그 당시는 이런 예를 들어주지도 않았거든요. 공부할 때. 근데 응용 능력이 있어야 돼. 제가 말하는 거 똑같이는 시험에 하나도 안 나와요.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똑같은 문제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제가 말한 거 그대로는. 물론 몇 개는 나오겠죠.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는 나오니까 몇 개 나오겠지만 100% 똑같은 거 다 안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비업의 맨 밑에 보니까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업공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이게 올해부터 시험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번 문제 1번이 틀렸죠. 거래계약 성립된 날로 한다. 이게 틀렸잖아요. 거래계약 성립된 날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이게 맞잖아요. 오늘 내드린 9번의 1번. 시옷에 보니까 62페이지 개업공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9번에 2번이 왜 틀렸어요? 9번에 2번은 9번에 2번은 왜 틀렸냐고요? 9번에 2번은 뭐가 틀렸냐고요? 주택인 경우가 아니라 외자가 빠졌죠. 외. 주택 외인 경우잖아요. 외자가 하나 들어가면 맞죠? 주택은 그 숙제입니다. 오늘 중개사무소 가서 그러면 한번 보세요. 중개보수 요율표 숙제 안 해도 검사는 안 합니다만은 중개사무소 가보면 주택에 대한 요율표는 이렇게 시도조례가 정하고 있는 거 적어놨어요. 뭐 2억 미만은 0.5%, 2억 미만은 0.4 이런 거 적어놓고요. 2번 주택 외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주택 외. 주택 외는 가로 퍼센트 가로 안에 자기가 써놓는다고요. 주택 외죠. 외. 주택인 경우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9번에 2번. 말장난 같지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주택하고 주택 외하고 지금 미리 한번 틀려보고 이걸 지금 들으면 기억이 아마 오래 남을 수 있어요. 지금 틀려본 거는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점수 뭐 제가 모욕감을 들려고 불러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몇 점 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단지 본인은 알아요. 그 본인은 고통받고 계속 열심히 하라는 취지. 저는 누가 받았는지 알 필요도 없고 다 잊어먹었어요. 예. 아, 당연하죠. 주택 왜 여기 있는 기출문제 지문이 많아요 여기에. 당연하지. 완벽하게 알아야지. 대충 알면 대충 다 틀려요. 답만 다 피해가요.
지난주에 요 지난주에 빵점 분 안 나왔어요. 오늘 열받아. 아니 그 뒤에 분 지난주에 빵점 어디 갔어요? 양한번에 와요. 그 지난번에 일부러 그러니까 안 풀었는데 그래. 그래도 다 체크해 놨더라고. 그래 차라리 1분만 다 체크하면 몇 개 맞는데 체크해 놨는데 다 단만 안 풀었는데 그래. 그럼 하나도 안 풀어놓은 게 아니고 뭐 체크해 놨더라고. 어쨌든 뭐 장난을. 아 그 누가 뭐 하나고 그래. 그래 어쨌든 그 대충 체크하면 대충 단만 다 피해간다고. 그냥 눈 감고 체크했으면 한 개는 맞는다고. 그 말은 대충 알면 대충 다 틀린다 이 말이에요. 아예 눈 감고 그냥 1번을 다 찍든지 2번을 다 찍으면 몇 개 맞는데 대충 읽어보고 체크하면 다 단만 피해서 간다고요. 정확하게 알든지 아예 모르든지 두 개 중에 하나 하라고요. 짓띠인데 왜 그렇게 영혼이 순수해 아직도 그렇게. 소띠라 했어요. 그럼 소띠인가? 애가 서른 살 넘었다며 지금. 애가 서른 살 넘었으면 쥐띠지 뭐. 아니요 아니요. 그 정도 쥐띠인데 이 정도 공부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라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62페이지 중개보수 산정방법입니다. 거래가액에다가 요율을 곱하면 산출액이 나오는데 한도액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시도조례에 보면은 2억짜리 2억 이상인 경우는 0.4%라고 돼 있어요. 시도조례에. 시도조례는 암기 안 해도 다 시험에 조례가 몇 퍼센트라는 걸 주게 되죠. 만약 시험에 내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도별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세 개는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 고급주택. 지금 대전은 통과가 안 됐죠? 조례가. 달라요. 조례가 시도별로. 그래서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조례 내용은. 다만 0.4%의 조례에 의하면 그럼 80만 원의 중개보수가. 근데 2억 미만인 경우에는 0.5%예요. 그러면 1억 9천만 원짜리는 0.5% 하면은 95만 원이에요. 그래서 모순이 있잖아요. 더 비싼 걸 중개하면 중개보수가 낮고 싼 걸 중개하면 더 비싼은 중개보수가 더 비싼 모순이 있죠. 그래서 2억 미만인 경우는 중개보수 요율 한도액표에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한도액이 8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출액이 95만원 나와도 한도액 80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억 6천짜리 아파트를 중개하거나 2억짜리 아파트를 중개하거나 똑같이 중개보수는 8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전세는 전세금, 임대차는 임대차금액, 월세는 월세보증금 더하기 한달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데요. 이렇게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곱하기 70을 하는 겁니다. 100을 하는 게 아니고 70. 그래서 오늘 내드린 문제 9번에 3번을 답하신 분 손들어보세요. 3번 답하신 분. 3번은 왜 틀렸어요? 네,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 오늘 내드린 9번에 3번은 이하가 아니라 뭐라고요? 미만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저도 얼마나 문제 이렇게 내려면 잔머리 굴려야 되고 머리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고통받는 이상 저도 힘들어요. 너무 그래서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라고요. 미만입니다. 미만. 이런 걸 한번 틀리보면 이제 확실하게 기억하잖아요. 딱 5천만 원이면 그러면 곱하기 100 한단 말이에요. 70만 원, 70 한다는 얘기예요? 딱 5천만 원이 나오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곱하기 100이죠? 미만은 그 숫자 제외잖아요. 미만 초과는 이하 이상은 그 숫자 포함이고요. 중개사법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법에도 주말 체험용농은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죠. 그런 거 시험에 나와요.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농지 소유 상한은 그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이농하면 만제곱미터 이하죠. 이하. 그 다음에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도 만제곱미터 이하죠. 이하. 미만이 아니고 이하. 예를 들면 그 이하 미만. 그 미만 반대는 초과입니까 이상입니까? 미만의 반대는 이상입니다. 미만의 반대가 이상이라고요. 초과 반대는 이하고요. 왜 그런지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수학책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의뢰인 쌍방 각각 받습니다. 쌍방 각각. 그래서 중개 쌍방 각각 받습니다. 따라서 그 오늘 내드린 10번 문제를 보면은 보증금 1억 6천만 원 더하기 2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니까
4,600만 원이니까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죠.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한다고. 그러면 2, 7은 14, 1,400만 원 하고 계산하기 좋게 1,600만 원 해놨잖아요. 두 개 합하면 3천만 원. 3천만 원의 요율이 0.5%, 5, 35, 15만 원. 문제 너무 쉽네. 보기에 15만 원이 없네. 지금 15만 원 있어야 문제가 좀 더 어렵죠. 너무 쉽게 내놨네. 15만 원이 아니라 쌍방 각각이니까 곱하기 2 하면 30만 원이 답입니다. 30만 원이 답. 이거 틀린 문 손 들어보세요. 뭐 있어? 뭐 숫자가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몇 번 하셨어요? 뭐 어떻게 나왔지? 그냥 곱하기 100 하면 나오는 거 있어요? 아, 그러면 그래서 얼마로 했어요? 18만 원. 아, 잘 좋네요. 문제 잘 풀었네. 한도액 20만 원, 이거는 한쪽 받는 한도액이 한쪽에 받는 한도액, 양쪽 다 포함한 한도액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받는 한도액이에요. 한도액이라고 돼 있으면. 예, 끝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한도액이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기출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대로. 계산하는 게 학개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 중개사법에도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옵니다. 이거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제가 중개보수 두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한 문제는 계산하는 거, 한 문제는 일반적 이론이 나와요. 계산하는 거 이렇게 월세 있는 경우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분양권 나올 수 있고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분양권, 그 다음에 뭐 권리금 뭐 이런 거, 교환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계산하는 거. 리얼, 그래서 62페이지 리얼에 보니까 권리금 수수 산정 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 프리미엄은 포함된다.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1억 받도록 중개해주고 중개보수를 2천만원, 3천만원 받아도 상관없죠.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그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은 포함된다. 만약에 분양가가 4억이고 분양가가 4억이고 계약금 4천만원, 1차 중도금 4천만원, 여기에다가 프리미엄이 4천만원 붙었으면, 피가 4천만원 붙었으면 1억 2천에 대해서 요율을 곱한다 이 말이에요. 플러스 피가 붙었으면 그렇게 하고 마이너스 피가 붙었으면 4천만원 빼면 8천만원 들어간 데서 마이너스 피가 4천 붙을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피가 붙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저는 마이너스 피 붙어가지고 몇 억 손해봤어요. 샀다가 플러스 피 붙을 때 샀다가 몇 년 지나가지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막 분양권 이런 거 사면은 한 1년 정도 있다 팔 수 있잖아요. 6개월 1년 있다가 그때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다 알면 지금 저도 돈 있어요. 살 돈 있는데 누가 확실하게 보장해준다면 자기에서 반반 나눠먹고 남으면 모자라면 손해는 상대방이 다 해준다면 나 지금 할 때 많아요. 근데 그걸 못하겠다고 지금 해보니까 저도 한 10개 해가지고 손해 더 많이 봤어요. 그 텔레비전에 뭐 부동산 전문가 나온 애들 부자들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돈 잘 보면 지가 직접 하지 뭐 때문에 강의하고 앉았냐고. 직접 지가 해가 돈 벌면 되지. 바둑 해설하는 놈치고 바둑 잘 뜨는 사람 별로 없어요. 축구 해설하는 사람 직접 축구 못하죠? 못해. 중이지 머리 못 갈까요? 저도 못해. 투자해가 다 망했어요. 부동산도 해가지고 다 망했어요. 개업해가지고 말로만 입으로만 나불거리지 못해요 실제로는. 그 돈 버는 사람은 마음대로 하면 돈이 되더라고. 사놓으면 그게 뭐 갑자기 도로가 생기고 우리는 막 이것저것 다 보고 해놓으니까 하면 생년 개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로 돈 버는 거는. 자, 그래서 동그라미 분양권은 프리미엄은 포함된다. 미엄의 교환은 고액 중개 물건 기준입니다. 고액 중개 대상 물건 기준이다. 그래서 만약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0.4%니까 시도조례에 의하면 120만원이고요. 상가는 0.9%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180만원입니다. 중개보수가 고액인 게 아니라 중개대상물이 고액인 걸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120만원씩을 쌍방 각각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개보수가 높은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입법의 불비입니다.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원래 취지는 중개보수가 높은 걸 각각인데 그냥 이렇게 교환하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2억짜리 주택하고 3억짜리 주택 교환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만들었다 보니까 이렇게 입법을 불비라고요. 원래 이 취지는 교환은 중개보수가 높은 걸 각각 받으려고 했는데 입법의 불비라고요. 법을 만든 사람 물어보니까 잘못 만들었네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어쨌든 잘못 만들었든 잘 만들었든 어쨌든 악법도 법이죠. 지금 시행규칙에는 교환인 경우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0만원씩을 각각 받습니다. 비업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를 적용한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거 뭐 문제 많이 냈었는데 본사는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있고요. 서울에 있고 만약에 분사무소는 대전시 유성구에 있고 아파트는 계룡시. 계룡시는 충청남도입니까? 예, 계룡시에 있는 아파트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여기서 중개했어요. 본사는 서울에 있고 어느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까? 이런 경우에 유성구 X 대전시 조례죠. 시도 조례잖아요. 시군구 조례가 아니고 시도 조례니까 대전시 대전광역시 조례가 되겠죠. 지금 뭐 나오는 대로 자꾸 말해요. 건강에 좋으니까 본인 건강에. 그리고 자꾸 틀리보면 역시 기억에 오래 남아요. 자, 그 다음에 시옷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주택 외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자, 여기 또 2분의 1 있고 어디 2분의 1이냐면 외국인 토지법에서 구성원의 2분의 1이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토지법을 적용받고요. 그럼 외국인이 매도인이고 내국인이 매수인일 때는 양도소득세는 누가 낸다? 매수인 낸다. 지금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 론스타 뭐 저 중동의 무슨 회사들 전부 다 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한 거예요. 미리 그 외국인은 그냥 팔고 도망가버리잖아. 론스타 안 내고. 그래서 미리 그 매수인이 잔금 치를 때 원천징수하고 10% 떼고 줘야 돼요. 잔금 줄 때. 그 론스타 지금 소송하고 있잖아. 국가투자소송 그 세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국가투자소송제도. 왜냐하면 세금을 전부 다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유령회사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우리나라하고 조세협정 조세 안 내도 되는 회사 뭐 네덜란드 이런 데 만들어가지고 그게 그리한 것처럼 해버려가지고 세금 다 안 내려고 탈세하려고 하는데 지금 골치 아파요. 국가투자소송제도 지금 몇 조 원씩 걸려있어요. 누가 이길지는 모르죠. 우리나라에서 소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개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외국인이 매도인이면 그 매수인이 세금 내야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미리 잔금 칠 때 다 안 줘야 돼요. 10% 떼고 줘야 된다고 원천징수. 왜냐면 10% 또는 실제 양도 차익 중에서 작은 금액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천징수 해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 면제. 옛날에 상가는 3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상가도 경매, 낙찰대금, 매각대금, 지금 낙찰대금이라고 안 하고 매각가격이라 하죠. 매각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받죠. 정확하게 사법고시 나온 걸로 따지면 2분의 1대 2분의 1이라 하면은 매각대금에서 경매 절차 비용을 뺀 실질적으로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이 정확한 겁니다. 예를 들면 송달료 같은 거 다 뺀다고요. 실질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의 2분의 1이에요. 뭐 이렇게 낙찰돼도 매각돼도 거기에서 송달료 같은 거 다 먼저 최우선 면제, 최고 먼저 배당, 영순위로 배당하잖아요. 집행비용 이런 거 다 빼고 실질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됩니다. 주택, 상가 모두 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에 보면은 법인의 임원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에 되죠. 3분의 1, 2분의 1 숫자 주의하시라고요. 그래서 실비입니다. 실비 62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입니다. 실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비 실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실비 포장마차 할 때 이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을 실비라고 합니다. 실제 들어간 돈 실비.
자, 실비는 세 가지가 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와 관련된 실비가 있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가 있다. 매수 신청 대리.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이 부담하고요. 조금 전에 했더만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는 누구 때문에 예치하는 거예요? 매수인 때문에 예치하는 거죠. 매수, 임차,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 부담한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는 한도액이 얼마예요? 한도액. 한도액이 30만원. 이건 원거리 교통비, 원거리 교통비, 원거리 출장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거리, 건거리 교통비,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 비용, 등기부 등본 떼는 데 들어간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등기부 등본이 등기사항 증명서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매수신청대리 예규에서는 입법의 불비로서 옛날 말 그대로 쓰고 있어요. 등기부 등본 비용은 받을 수 없다.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계약 성립하고 상관이 없죠. 63페이지 63페이지 거기에 판례를 보면 판례 메뉴에 있는 판례는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알선하고 수수료 많이 받아도 이거는 중개보수가 아니다. 상관없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부가가치세 추가로 받아도 된다. 중개보수 1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만원에서 110만원 받아도 위반이 아니다 라는 판례고, 시험에 판례가 아니고 이거 유권 해석인데요. 법제처 시험에 출제됐어요. 유권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시험에. 보통 일반적인 물건들은 다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죠. 신용카드로 끊으면 만원짜리 사면 뭐 9,100원 가격이고 900원 부가가치세 이렇게 찍혀 나오죠. 신용카드에. 근데 중개보수는 따로 받아도 된다.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제가 헤너베이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다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일반가세사업자 되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가 찍혀 나오고요. 간이가세사업자는 안 찍혀 나와요. 그 이제 문제는 공동중개를 할 때 문제더라고. 상대방은 간이가세사업자고 저는 일반가세사업자예요. 그럼 중개보수가 다르죠. 똑같은 걸 중개했는데. 그럼 상대방 계약공인중개사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중개보수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주세요. 그럼 저는 110만원 달라면 주겠어 안 주겠어 옆에서. 그 개업공인중개사들끼리 윤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럼 가만히 있든지 좀 따로 받으면 되는데 보는데 100만원만 주세요 우리는. 그럼 너는 110만원 받는다 이러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런 건 좀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되겠죠. 상대방 개업공개사 110만원 받더라도 좀 몰래 받도록 해줘야 돼요. 그 공동중개하면 그렇게 다르게 찍혀 나온다고. 거기 입력할 때 확인설명서에 그 입력할 때 일반가세사업자인지 간이가세사업자인지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에서 찍혀 나온다고. 10%가 더 간이가세사업자 하는 게 좋아요? 일반가세사업자 하는 게 좋아요? 뭐가 좋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일반가세사업자가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만큼 또 경비 따기도 또 환급받을 수도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무조건 뭐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간편장부 이런 거 장부 적으면 돼요. 아니면 세무대행을 맡기든지. 장부 적으면 오히려 일반가세사업자가 좋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만 있다면. 10% 추가로 받을 수만 있다면. 맨 마지막에 있는 판례는 뭐냐 하면은 만약에 2년 임대차 계약을 2년 체결했어요. 주택. 근데 세입자가 1년 만에 나가려고 그래요. 중개보수 누가 부담하냐 이 말이에요. 세입자가 부담하냐 임대인이 부담하냐. 누가 해요? 이게 97 나라고 돼 있죠. 그 판결문 맨 밑에 나라고 돼 있는 거. 이 판사들 지금 뉴스 보니까 판사들도 국정원에서 사상검증 다 하더라고요. 판사 임용하는데 변호사들 모아놓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임용한다고 뉴스에 나왔죠. 판사들도 상권 분립이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는 건데 판사들이 판결이 다 진리는 그래서 절대 아닙니다. 진리가 판사들이 하는 게 진리는 아니라고요. 진리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고 인간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판결 자체
가나다 가나다 고노도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민사 사건이고요. 고노도는 형사 사건이에요. 가는 1심 이런 게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상식적으로 판결문 보고 알아라 말이에요. 이거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예요. 민사 사건 이건 형사 사건이 되겠죠? 형사 사건은 도라고. 그래서 우리 시험엔 도나 다가 나오지 가나 고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왔다고. 왜냐면 나로 돼 있죠. 나는 고등법원 판례라는 이야기죠. 중개보수 이거 몇백만 원인데 몇백만 원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면 소송비가 2천만 원 들어요. 그 패소했을 때 누가 부담하냐고요. 그럼 판사가 웬만하면 그냥 화해하세요. 괜히 그 대법원까지 갔다가 패소하면 인생 끝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없어요. 중개보수 누가 내는지는. 고등법원 판례는 누가 내야 된다? 무조건 임대인이 내야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중개보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대법원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현실은 누가 내요? 현실 현업에서는 세입자가 다 내고 있죠. 100% 거의 99.99% 세입자가 내고 있어요. 그럼 세입자가 안 낸다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논리를 개발하고 있어야 되죠. 개업공개 2년 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1년 만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1년 분 차임을 달라고 하면 돼. 차임 안 내주면 돼. 월세로 까고 내주면 돼.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가지고 환산하는 거 있잖아요. 환산하는 게 뭐예요? 주택인 경우 1할 또는 기준금리 4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럼 기준금리가 지금 1.75%니까 4배 하면은 7%예요. 7. 그러면 만약에 7%면 1억이면 7% 하면 얼마예요? 700만 원인가? 700만 원이죠?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뭐 58만 얼마 될 거 아니에요? 60만 원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달에 50몇만 원씩 까고 1년 급 까면 그게 1년 700만 원 빼고 내주면 그거 가지고 보수 내면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달라고 해요. 안 주면 그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임대인은 그럼 월세 안 내줘도 된다. 그래도 네가 안 낼 거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 그럼 내가 차라리 복비는 내가 낼게요.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무조건 임대인 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임차인 내는 경우는 없어요. 아직까지 요거는 63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다. 근데 현업에 가면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런 걸 또 임차인 요거 판례를 가져가지고 자 내가 내는 거 아닌데 왜 내보내라 하냐 이렇게 하면은 그 논리를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요. 64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요율표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밑줄 치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상담 및 권리 분석 수수료 50만원입니다. 물론 주의사항 이번에 보니까 4개 부동산 이상의 일괄 매각의 경우에는 3개를 초과하는 것부터 1부동산당 5만원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정해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5개 부동산의 일괄 매각의 경우에는 3개 초과하는 게 2개이기 때문에 60만원으로 상담 및 권리 분석 수수료가 정액될 수가 있다. 양가로 이번에 밑줄 친 거 보니까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죠. 둘 중에 낮은 걸 받을 수 있다 하면 X죠. 둘 중에 낮은 게 아닙니다. 근데 둘 중에 낮은 것도 있잖아요. 지금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 생긴 거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하고 현재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액하고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죠. 월차임 전환율도 주택은 기준금리 4배 또는 1할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나번에 밑줄 치는 거 50만원, 맨 밑에 실비 30만원,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는데 등기부 등본 비용, 근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여기까지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문제 9번은 다 했나요? 9번에 4번이고 5번도 5번은 왜 틀렸어요? 5번은 1, 2, 3, 4번은 다 했죠. 5번은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전분후구가 아니고 각각 0.9 수익하면 합하면 1.8이죠. 합산해서 둘 다 양쪽 다 받는 거 합해서 0.9밖에 못 받는다 했으니까 틀렸잖아요. 한쪽에 0.9씩 받을 수 있다. 10번은 아까 3번 이야기했고 11번은 틀린 것은 4번인데 1번은 4번이 뭐예요? 4번이 실비청구권 행사는 권리분석에 소요될 실비청구는 취득거래인이 아니라 매도, 양도,
임대 의뢰인, 이전 의뢰인이고요. 계약금 등 예탁금 제도와 관련된 것은 임차, 매수, 취득 의뢰인. 반대로 해놨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 했네요. 이제 문제 다 풀었습니다. 전부 다.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나온다고요. 계산하는 건 아까 이거 계산하는 거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조금 전에 있는 우리 지금 있는 문제 이런 것처럼 나올 수 있고, 교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 나올 수 있다고, 분양권. 그 다음에 쌍방 아무 말 없이 중개보수는 하면은 쌍방 각각 곱하기 2 해야 돼요. 근데 이게처럼 뭐 예를 들어 가부한테 받는 거, 을한테 받는 거, 병한테 받는 거 이렇게 하면 그건 일방이죠. 한쪽에만 받는 거죠. 그렇게 특정하지 않으면 쌍방 각각에 아무 말 없이 중개보수 총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하면 계산 잘 해놓고 틀린다고, 곱하기 2 안 해가지고.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지도감독입니다. 지도감독. 지도감독관청입니다. 지도감독관청. 지도감독관청. 138페이지 스브노트 138페이지 지도감독관청 비교 정리해놨습니다. 138페이지 지도감독관청 비교 정리 바로 필기하지 말고 그냥 138페이지 볼까요? 138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 포함. 이 말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관청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분사무소에 관련된 것은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인데 지도감독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라고 했죠. 나머지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전부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무등록 개업공개사 포함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관 대상이 된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보조원이나 소속공개사는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에 대해서 협회 지부 지회도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한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니까 법원 행정처장은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하여 협회 지도감독하고요.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하여 관할 안에 있는 협회 시도지부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를 지도감독합니다. 동그라미 3번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대한 감독사무를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라는 표현 네 번 나와요. 지체 없이 보고가 두 번, 5일 이내 보고가 한 번, 그 다음에 15일 이내 보고 오늘 있었죠. 그 신고 금전가격 시도이사는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지체 없이 오늘 어제 국회 통과된 법에 보면은 이제 그 시행령 시행규칙도 그 국회에서 법률로 국회법으로 국회에서 시행령이 잘못됐을 경우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그걸 고치라고 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체 없이를 뺐더라고요. 그럼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으면 지체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지체 없이를 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지체해도 상관없겠죠. 어쨌든 지체 없이라는 명문 규정을 뺐어요. 이번에 거부한다고요? 거부해도 또 부의 제의 요구하면 3분의 1. 예, 그러니까 약간 위헌 소지가 있어요. 위헌 소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위헌 소지가 있는데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령에 위반된 시행령 시행규칙은 무효거든요. 효력이 없거든요. 그 법령에 위반되거나 또는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약간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위반될 소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는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 또다시 제의 요구를 하면은 3분의 2 찬성하면 이제는 무조건 공포를 해야 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청군 조례도 이번에 또 뉴스 보니까 산청군에서 조례를 또 법률에 법령에 위반됐더라고요. 뭐 어떻게 되냐면 산청군에서는 군수는 무상급식 조례 무상급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버렸어요. 그 법에는 보면 뭐 그 지방재정교육법인가 보면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교육비를 그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 법에는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조례로 하여야 한다 해버리면 그거는 상위법을 법을 위반한 거죠. 조례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통과됐어요. 그럼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포할지 안 할지는 시장군수구청장 마음인데 공포 안 하면 이제 대법원에 다시 제소해야 돼요. 근데 경상남도가 그렇다고요. 지금 도지사가 무상급식 안 한다 했는데 산청군에서는 그 도의원들이 군의원들이 그렇게 제정했다고요. 조례도 법령을 위반한 조례는 무효거든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게 또 있었냐면은 그 우리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서울시 광장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신고제입니다. 집회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서울시 광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집회를 하려는 자는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오세훈 시장한테 시장일 때. 그러면 그게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많죠. 법에는 신고라고 돼 있는데 조례로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허가는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신고는 무조건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법을 알고 이제 뉴스도 다 진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편향되어 있어요. 그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인터넷에 올라오는 댓글이 그냥 어찌 보면 가장 여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인터넷에 글 쓰는 애들은 직업도 없고 좀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래도 그 무시할 수는 없는 여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든 거 집 살까 안 살까 누구한테 물으면 사라 하겠어요? 사지 말라 하겠어요? 모든 뉴스나 글 올라오면 다 거의 비판적인 게 많죠. 일단 사람들은 물어보면 집 살까 말까 하면 너 정신 나갔나 지금 집 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다 이렇게 하지 참 잘했습니다 집 사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걸 감안하고 하셔야 돼. 비판을 감수해야 돼. 모든 건 다. 자 다시 그러면 교재 65페이지로 돌아와가지고요. 65페이지 자 지도감독관청 좀 전에 다 비교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표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그럼 지도감독관청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면 1번 국토교통부 장관 2번 경기도지사 3번 수원시장 4번 수원시 영통구청장 5번 분사무소가 만약에 유성구에 있다면 분사무소 관할 유성구청장 다음 중 지도감독관청이 아닌 사람은 누구의 5명 중에서 좀 전에 말한 5명 중에서 답은 수원시장이죠. 그 나와 있잖아요. 그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우리 지도감독관청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수원시장은 등록관청도 아니고 시도지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법에서는 소위 이런 수원시장과 같은 사람을 대도시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공법에서는 도시계획 위반 결정권 등이 있지만 뭐 그 권한이 있지만 우리 공인계사법에서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수원시장, 안산시장 이렇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들은 지도감독관청이 아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도 지도감독의 대상은 된다. 근데 무등록 개업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은 또 아니다. 왜냐하면 무등록은 등록 취소 못한다 이 말이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보조원도 뭐 할 게 없죠. 원래 등록 안 돼 있죠. 보조원 등록 취소 못하죠. 보조원 원래 업무 못하잖아요. 중개 업무는. 근데 업무 정지할 수도 없죠. 원래 못하는 사람한테 업무 정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 보조원도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보조원은 시험에 행정형벌 대상이 아니다. 보조원은 이렇게 하면 X죠. 형벌은 징역하고 벌금을 형벌이라고 해요. 징역 벌금은 받을 수 있어요. 보조원도. 근데 행정처분 자격취소 등록취소 이런 거 대상은 아니다. 2번 감독상 필요한 명령 등의 유형입니다. 그 양가로 1번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2번 위법 위반 행위 확인, 그 다음에 공인계사의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상 명령할 수 있다. 옛날에는 정기검사가 있었어요. 수시검사, 정기검사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제도가 있었다고 옛날에는. 그런데 제가 개업을 해가지고서도 정기검사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5년 동안. 왜 나만 빼고 정기검사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만 너도 안 했지만 다른 사람도 못했다 이러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럼 왜 법령을 위반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만 알았다. 법 고칠게가 지금은 정기검사가 없어졌다고요. 옛날에 무조건 정기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즉 민원 제기가 안 되면 직접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자격증 빌려주는지 이런 거 조사하지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 특별히 잘못이 있는 경우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민원 제기된 것만 들어가서 조사한다는 이야기예요. 민원 제기되면 전화와요. 등록관청에서 이런 거 민원 제기됐는데 내가 들어가서 조사할까? 네가 서류 가지고 시청으로 구청으로 올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오세요 사무실로 이렇게 해봤거든요. 하니까 가면 내가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서류도 좀 봐야 되는데, 계약서 이때까지 5년 보존하고 있는 거 다 잘하고 있는지, 확인 설명서 3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보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업무 정지할 건데 그래도 갈까? 이렇게 묻더라고. 아니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번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뭐 가급적인 공무 못하게 하는 게 좋죠. 오면 다른 것까지 다 조사하고, 손님 오면 손님 받을 수도 없어요. 그 공무 와 있으면은. 그 쉽게 말해서 이제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들어가 조사하지는 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정기검사 제도가 있었는데요. 양가로 2번 감독상 필요한 명령입니다.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증하고 조사 검사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맨 밑에 둘 다 제시해야 된다고요. 공무원 신분증 또는 조사검사증명서를 제시하면 족하다 하면 X입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위반시 제재입니다.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요. 협회하고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맨 밑에 거래정보사업자만 되어 있는데요. 협회도 마찬가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협회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 이거는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매수신청 대리 조금 이따 뒤에 나옵니다만은 취소 3개는 청문을 합니다.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그 세대를 같이 하고 이제 밑줄 쳐놨는데 개인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등록 취소하는데 이 경우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 13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교재 139페이지 139페이지 맨 위에 오른쪽에 보면은 개인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근데 동그라미 이번에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7일 이내 반납해야 됩니다. 대표자 이 어떤 자가. 근데 왼쪽에 보니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해야 되고 밑줄 지났죠?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또는 임원 이 어떤 자가 반납해야 된다고요. 지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 서로 다르죠? 다시 한번 보면 사망을 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반납 규정이 없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7일 이내 반납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대표자 이 어떤 자가 7일 이내 반납하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 이 어떤 자가 7일 이내 반납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67페이지 행정처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